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낯설고 어색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되는 레위기 말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레위기 말씀의 내용들의 의식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서도 훨씬 더 이질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좀 민감한 사람이라면 인권이나 또 여성주의자들이 11장에서 15장을 읽어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상한 레위기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껍질만 싹 벗기고 안에 속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의 규정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혼란스럽더라도 약간만 인내하시고 그 속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 46절에서 47절 두 구절을 읽었지만 실제적인 본문은 레위기 11장 전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기 11장 전체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땅에 있는 짐승.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이제 부정한 짐승은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짐승. 예를 들자면은 뭐 돼지나 낙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정결한 짐승은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한 짐승은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어야 됩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면은 어떤 규정은 있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을 보면 약 20가지의 새에 대하여서 이름을 말하면서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이 맹금류에 관하여서는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땅에 기는 곤충으로 가면요, 날개가 있고 네 다리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관절이 어서 뛰어다니는, 기는 것이 아니고 기어다니는 곤충이 아니고 뛰어다니는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 정결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메뚜기 같은 곤충은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뛰어다니니까 먹어도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12장을 보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해놓고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지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장까지는 가지 않고 11장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관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육지에 사는 부정한 짐승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돼지나 낙타 같은 짐승들입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더 이 부정한 짐승이 죽으면은, 죽은 부정한 짐승은요, 가장 부정 중에 부정한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을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레위기를 보면 많은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부정한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이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 가장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짐승이 죽어버리면 이중적인 부정이 되는 거죠.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음은 전염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은 사람의 시신도 접촉해서는 안 되고 이 죽은 부정한 짐승은 더더구나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차 하는 게 하나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 정말 죽은 부정한 짐승은 아무 쓸데없고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의 껍질로는 이 가죽으로는 모피도 만들지 않고 모피 코트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부정하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죽은 부정한 짐승의 뼈를 가지고 단추 같은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내장 같은 거 가지고 악기의 현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쓸데없는 것이 죽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럼 뭘 하나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부정한 짐승을 만납니다.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필요가 전혀 없죠. 죽여봤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정한 짐승을 또 죽였다 하면은 죽이는 사이에 또 접촉하게 되니까 이중, 삼중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또는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오히려 부정한 짐승이 더 정결한 짐승보다 더 많이 죽습니까? 덜 죽습니까? 덜 죽게 됩니다. 왜 정결한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먹도록 하고 또 정결한 짐승은 잡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면 거룩한 짐승이 됩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과 거룩한 짐승은 잡아서 죽이는데 부정한 짐승은 잡아서 안 죽입니다. 죽여봤자 쓸데없으니까 경제적인 가치도 없고 아무 신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부정한 짐승이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문화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레위기 11장에 관한 문화인류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본문이 레위기 11장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놔서 이 기준은 또 뭔가? 왜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한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해놓고 부정한 짐승으로 규례해놓은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해놓은데 그 규정한 부정한 짐승을 보니까 거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 부정한 짐승은 죽지 않으니까 덜 죽이니까 더 많이 생육하고 더 많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오. 물고기는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짐승은 다 부정합니다. 맥이나 장어 같은 건 다 부정합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비늘 없는 짐승이 많이 있습니다. 왜 비늘인가? 이것도 오랫동안 연구해본 결과 한 권위 있는 가장 레위기 11장을 연구한 권위 있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늘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 똑같은 히브리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입었던 아주 튼튼한 갑옷이 있습니다. 그 갑옷이 비늘 갑옷입니다. 그 비늘이란 말하고 이 비늘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비늘 갑옷의 특징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선에게 비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다 몰라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 생선에게서 비늘은 보호용입니다. 그러면 비늘 없는 물고기는요, 보호할 보호장치가 없는 나약한 물고기가 됩니다. 이 부정한 짐승, 비늘 없는 나약한 물고기는 잡아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 안에 역설적으로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죽이라. 이건 부정하니까 잡아서 죽이라가 아니고 부정하니까 오히려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이 생육하고 더 많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데렉 피드볼이라는 이 레위기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은혜롭죠.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짐승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짐승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부정한 짐승을 목사님이 더 좋다고 말하네? 사실은 더 좋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정한 짐승, 나약하고
연약한 짐승을 보호하고 덜 죽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이민자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물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인간의 세계의 모습을 유추해냅니다. 자, 오늘 레위기를 보면요, 짐승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거룩한 짐승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고요. 이 정결한 짐승 가운데 하나님께 봉헌되는 짐승은 거룩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거룩한 짐승. 그런데 사람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정결한 사람은 누굽니까? 따로 구별해 놓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굽니까?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 건데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된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들, 레위 사람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동물의 세계에 거룩에 관한 3등급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3등급이 있습니다. 거룩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매칭 쉽게 보면 부정한 사람은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하고 매칭이 됩니다. 오늘 율법의 규정으로 볼 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방인이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듣기 민망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데 미국 주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 속마음을 여러분 모릅니까? 알잖아요.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를 이방인 보듯이 하잖아요. 이민자니까. 오늘 짐승으로 따지면 우리가 부정한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주석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은 범죄한 사람도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짐승으로 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본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정말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부정한 이 짐승들이 더 많이 생육하고 더 많이 보호받았고 더 많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 짐승으로 보면 마치 부정한 짐승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부정한 짐승에게, 더 나약한 짐승에게, 더 보호장치가 없는 이 짐승을 부정한 짐승으로 따로 빼놔서 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여기에 우리 이민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음식들을 보면요, 육지, 공중, 바다, 곤충들을 보면 먹어야 되는 정결한 음식이요,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누구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먹는 음식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정말 이 지구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 먹는 특별한 것만 따로 구별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평범한 음식을 따로 구별해서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평범한데 일상적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니까 특별해지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구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정결은요, 특별한 의식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들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물건이나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살까지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으니까요. 특별한 곳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 있었으니까요.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후로부터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진짜로 평범하고 매일매일 40년간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모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할 때 모세가
특별한 사람일 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할 때 그 미디안 광야, 그 널브러져 있는 그 가시덤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가시덤불에 그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일을 했던 모세, 일상적인 삶을 살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간섭하셔서 모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직장 생활하고 오고 가는 출퇴근하는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일하는 그 시간에 그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진짜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에서도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저를 보면 알죠. 그런데 이 평범하고 이런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논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신약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음식 규례, 먹는 것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의외로. 자, 그걸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기도의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이 바스켓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이거 부정한 짐승이고 우리 같은 유대인들은 구별된 우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눈치채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말했는가. 부정한 사람 이방인이 찾아오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 이방인 오니까 맞아들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음식으로 인하여서 규정되었던 경계선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음식 규례가 신약시대 때 네 편 내 편 가르는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편 나쁜 편, 좋은 편 나쁜 편 가르는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또 하나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아,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 앞에 들렀다 온 음식이거든요. 그게 또 논쟁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음식 먹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시장에서 파는데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우상에 바쳐진 건데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정결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입니까? 시장에 나온 음식입니까? 집에서 만든 음식입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입니까? 안 바친 음식입니까?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정답,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거 드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딱 그 규례 때문에, 레위기 11장은 규례 때문에 자기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회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영광 돌리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음식 규례가요 사람을 얽으면 올가미가 되어버렸어요. 또 변질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은 처음 사도들의 회의를 보여줍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까, 그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가 하면요, 앞으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결론에는요, 먹는 것 규례가 세 가지가 나와요. 주제는 뭡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인데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음식 규례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느냐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유대인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코셔 음식, 정결 음식을 먹어야만 구원을 얻고 유대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례가 어디까지 변질됐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하여서 음식 규례를 준 건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율법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인데, 신약시대에 오니까 이것이 다른 전통이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음식 규례도 똑같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도 이 모양으로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결단할 때, 내 삶을 바쳐서 전부 다 예수님에게 헌신하겠다, 내 직장, 내 비즈니스, 내 가정 전부 다 예수님 겁니다 다 하고 앞으로 정말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눈물 흘린 적 다 있잖아요. 땅을 치면서 그때는 진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도원이 올라가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이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다 뽑았는데, 지금은 소나무 뿌리는커녕 이파리 하나도 못 듣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 헌신하면 안 돼. 아, 저 사람 오래 못 있을 거야.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 모두가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 음식 규정이 변질되듯이 율법도 변질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꾸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복음서와 바울 서신 같은 것을 보면요, 이 변질된 율법들, 변질된 음식 규례를 회복하는 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고 다시 다 올바르게 정립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고 경계선이 없고 다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 음식 규례로 사람을 쫙 갈라놨어. 요까지 들어오면 우리 편. 너 음식 먹는 거 한번 보자. 오, 그거 먹는구나. 너 우리 편. 너 구원 얻을 수 있다. 못 먹으면 나쁜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경계선이 다 사라져버렸어.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더 이상 멍에를,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싸울 자유를 줬고 전쟁할 자유를 준 게 아니고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얼매였던 것을 다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누가 제일 자유롭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음식 규례가 우리를 올감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돌아가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베드로가 주장했어요. 음식 규례를 지켜서 음식을, 무슨 음식을 먹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런 변질되고 왜곡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변질되고 왜곡된 것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새롭게 다 회복됩니다.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말하는데,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는데, 어떤 이상한 신비스러운 종교가 말하는데, 여러분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변질되고 왜곡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 자꾸 귀 기울이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싶고,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고, 뭔가 흥미로운 것이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변질되고 왜곡된 것은 고쳐주지 못합니다.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짜 회복시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누구에게도 가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가서 경험을 묻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레위기 11장 여전히 여러분 오늘 또 대개 가서 읽어봐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것은 전부 다 그 모습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 이민자 마치 부정한 짐승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정한 짐승을 생육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섞여 살아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늘 매일매일 매순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많이 어그러져 있고 삐져 있고 상처받아 있고 넘어져 있고 깨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갈 때 다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